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입니다. 저는 여기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왔어요. 또 최근에 또 한글 날이기도 했고 또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용산에 이렇게 한글박물관이 잘 되어 있는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랑 한번 쭉 둘러보면서 오늘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무래도 좀 시국이 이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전 10시로 예약을 해가지고 지금 관람객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지금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침 일찍 박물관에 온 적은 처음인데요. 되게 한적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너무 사람들 붐빌 때보다는 이렇게 오전 시간에 딱 오픈하자마자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글 박물관에서는요. 친구들아 잘 있었니? 라는 교과서 한글 동화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과 같이 와서 한번 한글 동화를 쭉 둘러보는 것도 뭐 한글의 우수성을 또 알려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박물관 3층에 올라왔더니 여기 한글 놀이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예약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면서 접하는 또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너무 알록달록 잘 만들었어요. 옆에 보니까 지금 어떤 어린아이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예약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엄마들도 있는데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 한글 놀이터 한번 이용하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물관 입구에 이렇게 책자가 있는데요. 친구들아 잘 있었니? 라는 동화인데요. 우리가 사실 한글 동화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교과서 속에 이런 한글 동화들을 아이들이 이제 읽어보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막 1995년, 1948년의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 약간 추억여행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책자를 또 집에 가져가서 한번 둘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는 참 박물관이 다채로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렇게 계속 영상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둘러보면서 글도 보고 영상도 보면서 그러면서 또 소리도 듣는 아주 시청각 자료가 풍부한 그러한 박물관입니다. 동화를 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흥부가 박을 썰고 심청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와,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금을 버린 형과 아오 이야기의 배경이 된 게 현재 강서구 가양동 근방에 있는 나루에서 일어났던 일이래요. 북포나루. 금을 버린 형제들 이야기가 북포나루가 배경이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 관련된 교과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래동화 형제가 서로 이렇게 우리 아우 먼저, 형님 먼저 막 이렇게 뭐 낯가리 왔다 갔다 했던 거 아시죠?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들고 소리를 들으면은 구연동화가 나와요. 오. 여러분, 이게 막 전문 구연동화 이런 그분이 아니고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읽어준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 이거 오디오에 들어가나 모르겠다. 이걸 제가 토토다가 이렇게 서울나 그래다가 이제 밤에 서로 저는 그 형과 아우가 있었대. 그런데 아우가 살림을 만들었는데 형이 이렇게 우애가 좋았었대. 뭐 이런 식으로 할머니가 얘기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무릎에 앉아서 듣던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구현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자, 여러분, 여기 박물관이 너무 재밌는 게요. 여러분, 흥부의 이야기, 흥부 마을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어요. 흥부 마을은 어디일까? 퀴즈! 저도 몰랐는데요. 흥부 마을은 전라북도 남원시 아영면에 조성되어 있는 흥부의 생가가 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심청이 이렇게 인당수에 빠지는 부분 판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 흥분의 첫째 박에서는 금은보화가 나왔고 흥분의 둘째, 셋째 박에서는
또 엄청난 막 금싸라기가 나오고 셋째 방에서는 도깨비가 나오고 이렇게 아이들이 열어보면서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박 속에서 무엇이 나왔을까 이렇게 전시를 했네요.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처음 한글을 접하는 게 이 국어 교과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 때는 이제 국어, 읽기, 말하기, 듣기 이런 식의 책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동화를 접하면서 한글들을 접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처음 한글을 접하게 됐던 그 교과서들의 한글을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민홍지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옮겨 쓰는 꾹꾹 눌러가지고 똑같이 따라 쓰는 그런 식으로 한글 연습하고 그리고 한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교과서가 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예요. 자, 이쪽에는 아이들이 동화를 읽은 다음에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공간입니다. 놀부는 왜 제비의 다리를 다치게 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거 읽어본 다음에 열어보면 짜잔! 흥보에게 제비가 물어다 준 씨에서 자란 보물박이 탐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즐기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도 만약 형과 아우가 금덩이를 하나만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짜잔! 혼자 독처지하고 싶은 마음에 우유를 상할까봐 하나의 금덩이도 강물에 버렸을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오, 요즘에는 진짜 전시가 너무 재미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작품은 1937년에 만들었던 심청전 영화라고 합니다. 와, 진짜 옛날 영화네요. 와. 자, 이쪽에는 우리가 사실 말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속담이 많은데요.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 개도 당한다. 말만 잘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전 그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희의 외교 단판? 뭐 이런 거 단판을 통해서 강동역주를 얻은 그런 생각이 나네요. 와, 진짜 뭐 지금 교과서랑 비교했을 때는 뭐 진짜 거의 재본을 한 것 같이 작잖아요. 50년대 교과서는 이랬구나. 자, 이쪽에는 그때 당시 교과서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없는 직업들, 지금은 없는 모습들 이런 거 살펴볼 수 있는데요. 2차 교육 과정에는 버스 안내양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명숙이는 아주머니 댁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갔읍니다. 이렇게 썼어요. 오빠하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오냐? 어서 오너라. 아주머니는 반갑게 말하셨습니다. 버스 안내양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5차 교육과정이 되고 나서는요. TV가 생겼고요. 핵가족이 됐고 그리고 뭔가 컴퓨터라는 게 나오기도 하고 교과서 속에서 우리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자, 이쪽에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우리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던 1933년 조선학회가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관련된 책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정말 1931년 일제강점기 한창 정말 괴롭혔던 시기에 그러한 그 고통 속에서도 몰래 정말 한글 연구를 해서 조선어 연구에서 이렇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었고 계속해서 한글 연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한글을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박물관 나오면서 마지막에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의를 내린 글인데 동화란 것은 봄동산의 꽃같이 어여쁘고 장래에 많은 희망을 가진 어린이들의 유일한 동무요. 낙원이요, 보감이요, 지침인 동시에 겸하여 그네들에게 가장 없지 못할 문학이었습니다.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한글을 접하고 국어 교과서를 통해서 그 전래동화에 진짜 웃고 교훈을 얻었던 약간 좀 슬픈 것도 있었고 자, 그런 우리의 첫 만남이 또 이렇게 동화였고 그 동화 속에서 또 한글의 소중함을 느끼는 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전시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방학 때라든지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방역 지침 지켜서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한글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우리가 한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런 우리의 한글을 지키신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먼저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있겠죠. 1443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이렇게 만들게 되고요. 많은 신하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만리가 막 상소문을 내죠. 어찌 중국의 글이 있는데 우리 글을 만들면 중국에서 화낼 거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3년 뒤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됩니다. 자, 훈민정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입니다. 이러한 어린 백성이 중국말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쓰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쉬운 단어 한글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한글의 제자의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은 국보 70호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1997년에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세계에서도 한글은 아주 과학적이고 또한 독창적인 문자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한글을 지켰던 분 바로 주식영 선생님이 있습니다. 주식영 선생님은 이런 한글의 근대화와 보급에 아주 힘쓰신 분인데요. 일단 주식영 선생님이 우리의 한글의 그런 뭔가 기본 원리나 이런 법칙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깨닫게 된 건 바로 서재필이 만든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가능하면서입니다. 독립신문을 순한글판으로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순한글판으로 독립신문을 만드는데 이게 뭔가 우리가 한글에 대한 그런 법칙, 꼭 써야 되는 표준어 이런 식의 법칙이 딱 없었더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좀 한적한 오전 시간에 이렇게 박물관을 둘러봐서 저는 약간 추억 속으로 되돌아가는 느낌이었고 요즘 주로 이제 강의만 하다 보니까 동화책을 읽는다든지 문학작품을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정말 우리 한글은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정말 우수한 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글씨 쓰는 걸 참 좋아하고요. 참 글씨의 미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아주 과학적이고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한글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소에 한글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요즘에 사실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야민정음을 아시나요? 댕댕이, 머머리, 뭐 뿌에세계 막 이런 식으로 재밌다는 이유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야민정음은 엄연한 한글 파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광고 문구에서도 쓰고 있고요. TV에서도 그냥 재미로 자막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그러한 야민정음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많은 학생들이 한글을 좀 줄여서 말하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이응이응, 이응키읍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약간 우리 그 말의 표준어라든지 우리 언어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일상생활에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순 우리말, 우리 글을 좀 다시 한번 사용을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세종대왕님이 만들고 그 뒤로도 일제강점기 때 이 한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우리말의 소중함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말 평상시에도 우리가 좀 예쁜 말을 쓰고 순 우리말을 쓰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외래어라든지 그리고 일제강점기 잔재라든지 그리고 요즘과 같은 야민정음이라든지 한글이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 부분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러한 좋은 우리말이 있구나 알아보고 또 쓴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글박물관 둘러보니까 너무 좀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방역지침 지켜서 옛날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어른분들도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 보시면서 한글의 우수성 그리고 우리말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컨텐츠였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도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